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갯벌이 참 많이 있죠. 서해안에도 많고 남해안에도 많은데 갯벌이 참 온갖 생명을 품고 있는 요람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군산에서 뭔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멸종위기 흰발농개라고 하는 개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산이질이라고 해야 되나? 모래하고 갯벌이 좀 섞여있는 그런 지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질인 것 같고요. 지금 선유도 흰발 농개가 대체 서식지로 돼서 여기다 옮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군산의 선유도 해수욕장 일대라고 하는데, 자, 어딘지 잠깐 한번 지도를 좀 봅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야,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산인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도심이고, 예, 금강이겠죠? 예, 쭉, 방파제가 엄청 긴 게 있고요. 방파제를 통해서 여러분,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 연결돼 있나 봐요. 다리로. 야, 잘 해놨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야 이렇게 반월형으로 엄청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금 그 해변이 조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와 섬까지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야, 잘 돼 있다. 야, 여기도 기가 막히겠네. 여기 보면 여기 항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다 갯벌인 것 같네요. 이쪽이, 그쵸? 이쪽이 흰발 농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개발이 이루어지나 보죠. 여기다가 또 농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 아, 농지는 지금 충분한데 또 뭘 또 농지 같은 걸 하려고 그럴까? 농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잘 봐야 되겠죠. 야, 참 멋있다 여기, 그죠? 자,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기사를 봅시다. 전북의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일대 갯벌에서 멸종 위기종인 흰발 농개의 대이주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개들의 서식지가 개발로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야, 환경 훼손을 사전에 막아서 대체 서식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개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테고 갯벌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 그냥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겠죠? 그죠? 지난 6일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았으나 흰발 농개 이주 작업 현장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니 갯벌 현장 곳곳에서 연구원들이 부지런히 개를 옮기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군산시는 환경부로부터 선유도 해수욕장 개발 예정지에 서식하는 흰발 농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허가받아서 지난달 23일, 6월 23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7월 중순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좀 제가 예약해서 늦게 올리는 거예요. 네. 단랑객과의 갑각류인 흰발 농개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분포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해안 개발로 개체수가 급감해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그래서 수컷의 한쪽 집게다리가 유달리 크다. 그래서 주목대장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유도 해수욕장 근처는 지금까지 확인된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은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최대 흰발 농개 서식처로 63만여 마리가 사는데 그런데 이주되는 흰발 농개는 해수욕장을 따라 설치된 도로 인근 갯벌 1만 7천 제곱미터에 사는 4만여 마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진짜 엄청 크네요. 야, 여기는 이렇게 작은데,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어쨌든 흰발 농개 이주를 결정한 것은 섬 지역이던 선유도에 연륙교가 놓이면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죠? 지도 진짜 차량으로 갈 수 있게 되어있네요. 진짜요. 그죠? 지역 상인들은 주말이면 주차 전쟁을 겪는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그래서 군산시는 그러니까 무슨 뭐 주차장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나 보죠.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 16만 제곱미터의 주차장과 생태공원 도로 등을 조성한다. 근데 이곳에 흰발 농개가 대량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 규모를 2만
16,000제곱미터로 축소했다. 원래 16만 제곱미터 하려고 했는데 27,000미터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더 줄여서 그냥. 사실은 야 진짜 좀 어려운 문제네. 그쵸? 이 다리가 놓이면서 주민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해지긴 했을 텐데, 그런데 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차 전쟁과 뭐 이런 시끄러운 소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죠?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런데 또 거기 그곳에 또 갯벌에 또 아주 중요한 생명체들이 또 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제일 좋은 건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이주 작업에는 돼지 비계 미끼를 활용한 트랩으로, 뭐 통발 같은 거겠지 뭐, 그죠? 그래서 흰발 농개를 잡은 뒤에 인근의 대체 서식지로 옮긴다. 야 이거 될까? 이게 될까? 그리고 또 흰발 농개가 싫어하는 진동을 일으켜서 스스로 옮겨가도록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무슨 고생이냐 얘네는 또. 아이고 진짜. 흰발 농개가 이주하는 곳은 이들을 포획한 갯벌에서 250m쯤 떨어졌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보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바로 옆에 그 이쪽 왼쪽에 서쪽으로 그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도로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바로 갯벌이 있었네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지 않고 다른 농개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합친다. 야, 이거 제대로 될까? 이게. 그래서 한국생태연구원 해양생물공학 박사인 오정규 박사는 일각에서는 개들의 서식지를 빼앗고 환경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체 흰발 농개의 6% 정도를 다른 갯벌에 살고 있는 농개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어떤 생물체가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것은 특수성과 생존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인데 이주시킨 흰발 농개가 아무 탈 없이 생존한다는 보장은 누가 할 것인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해수욕장 본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을 장기적으로 모색하라.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합리적인 요구 사항인 것 같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 그렇죠?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깟 흰발 농개가 뭔데, 그죠? 그거 뭐 이주시키고 막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생각해보세요. 이 자연이 당신들 겁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렇지 않나요? 자연이라는 게 뭐 누구 거예요 그게? 그 갯벌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개들 겁니다. 개 흰발 농개들 거예요. 안 그래요? 걔네들이 거기서 몇천만 년 동안 진화하고 그렇죠? 거기서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생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은 그 후손들한테 무슨 낯으로 그 후손들을 대하겠습니까? 후손들이 뭐 그런 거 뭐 주차장 같은 거 남겨주길 바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제일 좋은 건 가만히 안 두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